LG가 잠자는 삼성의 쿼터를 뽑았습니다. 삼성이 개발 중인 기술 명칭을 자기 신작 TV에 붙인 건데요. 이번 건으로 양쪽이 세게 한번 붙을 태세입니다. 블로터 IT통신소, 이번 시간에는 LG전자가 출시한 QNED TV가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두 회사가 앞둔 또 한 번의 전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IT통신소. LG전자가 신작 TV를 공개했습니다. QNED TV라는 이름인데요. 이 이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이 개발 중인 디스플레이 기술과 이름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LG전자의 새 TV QNED는 퀀텀 닷 나노셀 이미팅 다이오드의 약자입니다. 퀀텀 닷과 나노셀 기술이 결합된 발광 다이오드라는 뜻인데요. 내용이 어려우니 좀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다이오드는 전류를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반도체입니다. 전류 방향이 맞춰지면 빛이 나는 다이오드를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 줄여서 LED라고 부릅니다. LG의 미니 LED TV는 LED 소자 3만 개를 광원으로 쓴다고 합니다. LED는 빛을 담당합니다. 그럼 색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LG전자는 나노셀이라는 이름의 흡수염료를 컬러 필터에 붙인 나노셀 TV로 브랜딩을 해왔는데요. 이번 제품은 나노셀과 함께 퀀텀 닷이라는 소자도 함께 쓴다고 합니다. 퀀텀 닷과 나노셀을 쓰는 컬러 필터 LED 광원을 합쳐서 LG전자가 붙인 이름이 QNED TV입니다. 논란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QNED는 삼성에서 개발 중인 차세대 기술 명칭입니다. 삼성이 만들고 있는 기술 명칭과 같은 이름을 LG가 자사 신작 TV 브랜드명으로 쓴 겁니다. LG전자의 QNED TV는 LED를 광원, 즉 백라이트 들었습니다. 백라이트에서 나온 빛이 형광판, 액정, 컬러 필터를 지나 색을 내는 거죠. 이를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 줄여서 LCD라 부릅니다. 반면 삼성이 개발 중인 QNED 기술은 퀀텀 닷 나노로드 이미팅 다이오드입니다. 개념적으로 퀀텀 닷 소자 자체가 광원이면서 또 색을 냅니다. 백라이트도 액정도 필요 없습니다. QNED라는 이름은 같지만 양사의 의미는 아예 다른 겁니다. LG전자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기존 나노셀 기술에서 진일보한 퀀텀 나노셀 컬러 테크놀로지를 개발했고, 이번 장명도 이런 기술 로드맵의 연장선상일 뿐 삼성의 기술과는 관련성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봅시다. LG전자가 브랜드명으로 지은 이름이 경쟁사인 삼성의 기술명과 아주 우연히 같을 가능성, 과연 얼마나 될까요? 삼성이 QNED라는 기술을 만든다는 소문이 돈 게 2019년경이었습니다. 반면 LG전자가 QNED TV를 공개한 건 지난해 12월이었죠. 용어가 나온 시점만 봤을 땐 삼성이 약 1년 이상 앞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LG는 왜 뻔히 논란이 될 만한 이름을 붙인 걸까요? LG가 나쁘다고 쉽게 치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번 장명은 과거 삼성과 LG 사이 벌어진 용어 논란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됩니다. 삼성전자가 2010년대 중반부터 전략적으로 가져나온 TV가 있습니다. 바로 퀀텀 닷 LED TV, 일명 QLED TV인데요. 퀀텀 닷 LED라고 하니 자체 발광한 것 같지만 사실 이 제품은 LCD TV입니다. 컬러 필터에 퀀텀 닷을 입힌 거죠. 당시 업계에선 삼성이 말장난을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통상 업계에서 부르는 QLED와는 다르게 자체 발광하지도 않는 TV에 QLED라는 용어를 붙인 것 자체가 기만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 용어를 브랜드명에 붙인 건 이번 LG의 QNED 논란을 연상케 합니다. 퀀텀 닷은 전기를 받아 바로 빛과 색을 내는 전계 발광식, 그리고 빛 에너지를 받아 빛을 내는 광 발광식이 있습니다. 업계에서 부르는 QLED는 전계 발광식인데 삼성의 QLED TV는 광 발광식입니다. 다시 말해 자체 발광하지 않죠. 이에 LG전자는 이례적으로 공식 행사에서 삼성 QLED의 문제를 논하는 기술 설명회를 엽니다. 삼성도 이에 반발해 LG OLED TV의 약점을 짚는 설명회를 열고 반박 자료를 뿌렸죠. 두 회사가 단순한 경쟁사에서 앙숙으로 바뀐 게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LG전자의 이번 QNED 장명이 과거 삼성의 장명에 대한 복수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이번 논란을 만들면서 LG는 크게 세 가지 효과를 얻었습니다. 첫째, 삼성이 자체 개발 중인 QNED 기술을 희석시켰고요. 둘째, 퀀텀 닷 이퀄 삼성이라는 세간의 공식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셋째, 기술적으로 백라이트를 쓰는 미니 LED보다 LG의 OLED가 우위에 있다는 논리도 밀어붙였습니다. 정리합니다. LG전자가 삼성이 개발 중인 기술 이름과 동일한 QNED를 브랜드명으로 붙인 건 분명한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는 최근 몇 년간 이어진 OLED와 QLED라는 두 회사의 TV 그리고 디스플레이 기술 전쟁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됩니다. 블로터 IT통신소, LG의 QNED TV는 올해 벌어질 삼성과 LG 사이 또 다른 전쟁의 신호탄일 게 확실해 보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IT 이슈를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통신소, 다음 이 시간에.